자, 우리 어휘 23번 보니까 in light of the recent scandals. 아, 일단은 우리 그 요거부터 챙기세요. In light of. light가 이제 빛이니까 뭐다? 이거는 무엇뭐에 아이고. 무엇뭐에 비추어. 그러니까 최근에 스캔들에 비추어. Politicians' financial dealings. 어떤 정치가들의 재정적인 이런 그 거래가 should be open. 열려져야만 합니다. 개방되어야만 합니다. To public blank에.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censor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검열이란 뜻 가지고 있죠. 예. 검열이란 뜻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더. 이게 비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비난. 그리고 B번에 scrutiny. scrutiny는 뭐냐? 이건 이제 그 감시. 감시라는 뜻 가지고 있고, 혹은 뭐 정밀 조사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리프로치. 리프로치는 이제 뒤로 다가가는 거니까 이거는 비난하다. 그래서 A랑 C가 일종의 지금 동료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는 겁니다. 동료 관계가 성립되니까 이건 둘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estimation 이거는 평가다.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 어떤 대중의 그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답은 B번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됐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 검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헷갈리면 개념을요, 센터 이렇게 뭐 견적 내다 이걸로 바꾸시던가.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뭘로? 네, B번으로. 그러니까 동료 관계가 두개 있으면 둘다 답이 아닌 거죠. 답은 하나밖에 될수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보셨고.